우리나라에서 비싼 집은 그래요, 어딜까? 그래요. 요 정도 한번 해봐요. 그게 궁금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어느 동네일까요, 일단은? 가장 뭐 강남. 비싼 논현동 뭐 쪽이나 뭐 평창동이겠죠. 청담, 그렇지. 삐 이렇게 되는. 청담동 명이입니다. 네. 평창동 가야죠. 어, 이태원동입니다. 이태원. 네. 무려 64억 4천만 원. 아, 그 옛날에 들었을 때는 엄청났는데 해외 사례 듣고 나니까 너무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아니, 64억 달러 아니고요. 3위가 한 64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우리나라 1위가 64억 4천. 이것도 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집 한 채가. 그리고 이게 대지 면적만 해도요. 무려 370평. 오. 아, 370평이요? 네. 학교 아닌가요? 학교. 운동장, 운동장.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2위가 이제 서울 성북구의 성북동에 네. 성북동입니다. 있잖아요. 네, 드라마에.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개봉동 살았는데 개봉동입니다. 광명입니다. 네, 광명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는 61억 원 정도가 2위고요. 10위까지 그 순위를 매겨봤는데 의외로 강남이 두 곳밖에 없고요. 네. 그 밖에 뭐 용산이 5곳, 종로구에도 뭐 두 곳이 있고 성북구에도 한 곳이 네. 있다고 하면 10위권인데 진짜 부자는 뭐 좀 다른 데에 산다 이런 말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